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았어. 자, 일단 밴을 정해야 되는데요. 아, 나는 이러한 번뇌에 들어갈 필요가 없구만. 왜냐, 나는 미드니까. 포리님 어서오세요. 탈리아예요. 탈리아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한 번도 안 해본 캐릭은 랭게임에서 좀 적용하기가 그래요. 내가 일반 게임에서 연습을 좀 하게. 탈리아 있나 내가? 있긴 있나? 아, 탈리아 안 샀나? 탈리아 좋던데 왜 안 샀지? 와, 나 탈리아 안 사. 탈신은 탈론으로 충분해. 요즘 최고의 OP인 탈론이기 때문에 탈신은 나는 탈론으로 100% 만족. 아, 탈리안 됐어. 탈리안 됐어. 나 탈신은 너뿐이야. 탈모. 아, 개짱나네. 아, 탈 얘기는 하질 말아야지. 제가 왜 탈모가 된 줄 아세요? 저는 손오공이라는 영화를, 만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손오공은 자신의 머리털 하나를 뽑아서 소원을 빌더군요. 저는 여러분이 소원 한 가지를 빌 때마다 제 머리털 한 개씩을 뽑아서 날렸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던 해물파전은 탈모가 되었답니다. 이게 제가 탈모가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BJ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셨다면, 아니 1분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별풍선 한 개를 팬클럽까지 부탁드릴게요. 대머리 캐릭 하자고? 제가 방금 전에도 슬픈 이야기, 제가 탈모가 된 데에 대한 비사를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대머리 얘기하시는 분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신 분 같아요. 해물파전님, 별풍선 3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너의 탈모는 그저 나에겐 재미일 뿐, 이러신 거.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면 그 스트레스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미드 리신 고고. 아, 야, 르블랑 살았네. 르블랑 한번 갈게. 난 솔직히 르블랑 잘 못해. 그래도 그냥 재밌게 봐. 열심히 노력해볼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키보드와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모니터가 빛날 거라 생각해. 기대 별로 하지 마. 나 르블랑 잘 못하는 편이니까. 알겠지? 오케이, 다 올렸다. 천둥군주 해야지. 르블랑 너프 먹었는데? 아싸! 구실이 생겼다. 명분이다. 오예! 오예, 어차피 결과는 같아. 맨날 똥 싸는데 명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르지. 너프가 됐네요. 아, 이런. 르블랑이 이렇게 약하고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너프가 됐네요. 어쩔 수 없는 애석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오케이, 됐어. 가자. YDC JF123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라이즈는 대체 언제 보여주나요? 내가 탈모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적팀 라이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애리니까. 마간 방어 마방 주문. 탈모예요? 그렇다고 머리 위를 쳤을 때 마치 볼을 치는 것처럼 그런 찰진 소리가 나는 대머리는 아닙니다. 아, 머릿수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아, 유전적인 탈모 유전자를 슈퍼 우량 유전자로 보유하고 있기, 저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까지 5대에 걸쳐 탈모가 유전이 됐기 때문에 빼박 탈모입니다. 분명히 대머리가 될 거예요, 저는.
전 분명히 대머리가 될 겁니다. 형 샴푸 안 쓰죠? 저는 다시마 샴푸를 씁니다. 저는 청미정의 다시마 샴푸,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샴푸를 채택함으로써 모발과 그리고 두피에 손상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 샴푸 기능성 샴푸 탈모에 좋은 샴푸 써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렌타이의 상술과 똑같은 거다.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를 가진 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바로 먹는 약, 프로페시아, 남성 호르몬제지, 프로페시아, 그리고 두 번째, 마이녹실, 미녹시딜이라고 하지. 그거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르는 약으로, 약간의 끈적함을 감수한다면, 바르는 약으로 바를 수, 이 두 가지의 약만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나머지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그저 민간 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페시아만 먹고 나머지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탈모인가 보네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다니요. 이 정도는 요즘에 제가요 책을 봤거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거기에 있어요.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 갈게요. 가자. 형 그럼 프로페시아 먹으면 근성장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완전 웃기는 친구구나. 친구야 방해되는 것들 근육의 힘으로 뚫어버리면 돼. 누가 근성장에 방해를 준단 말인가. 너의 근육을 믿어 친구야. 떠블려나. 그 다음에 스마트키 적용해주고 좋았다. 가자 가봅시다. 30초 남았습니다. 확실한가요? 형 저 26인데 결혼해줘요. 아, 26인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친구야. 남자는 50대도 어린애라고 하더라고. 친구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야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면 교관 이런 말을 할 거야. 차렷! 바로 그 앞에 정신이 생각된 거다. 정신 차렷! 정신 차려라.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와 룰루구나. 룰루면은 1레벨 때 딜교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반피 이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세 마리 한 번에 다 먹자. 바로 이 맛이지. 좋았다. 와 나락으로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미니언이 야 네블랑 불쌍하니까 막다 치지 말자 라고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한 개를 챙겼습니다. 뽀찌 받은 기분이에요. 좋아. 야 데미지가 왜 이래. 룬 이거 에이드룬 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올 AP룬 들었는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아 이거부터 맞추면 제가 안 주겠구나. 맞출 기회를. 오케이 정확히 알았다. 아야 몰약 하나 먹을 기회를 얻었군. 2만 원 3레벨 때 한번 딜교 해봐야겠다. 이거 킬 딸게. 그냥 나 열받아서 이대로 못 살겠어. 미니언 아까 못 먹은 거 괜히 룰루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룰루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킬 따버릴게요. 오케이 개굿. 자 왔고 그레이브즈 왔고 오케이 그레이브즈 뒤로 돌고 있고. 난 믿어요. 야 그레이브즈야 빨리 와. 그렇지 한 방만 아이고 까비. 그래 전멸 뺐으니까 상당한 게이득. 좋아 내가 와서 놀랐나요? 이거 거리 조절만 잘하면 킬 쌀 수 있다. 룰루 타 저거 아니지. 점화 아니지. 오케이 룰루 점화 아니야. 나만 점화야. 이거 룰 실드 생각해봐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딸 수 있어.
불러. 이러니까 질보죠. 아, 정확히 과대망상이었습니다. 와, 그래도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다는 것에 그것에 의의를 두고 조금 만족해볼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요. 와, 이런 망상을 펼치다니. 왜 이긴다고 생각했지? 왜 픽스 변신을 생각을 못했지? 아씨, 아씨, 아 부끄럽구만. 아 부끄럽구만. 다시 가보자. 가자. 아씨, 아 개어점이잖아. 아 나 아까 노마이크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와 맵미디 개쩐다. 이게 해물파전의 본실력인가? 역시 말할 때 사람은 집중할 수 없군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호평 속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게 되었구만 이거. 아 좋아. 야, 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야! 아 너무 이거 거리 조절이 힘들군요. 야 저거 저 집에 못 가게 그렇게라도 복수해야 돼. 그렇지. 됐다. 난 이 정도면 만족. 저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길 안 따도 이렇게 집에 못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오 이거 잡았다 이거. 오! 이거 봐! 이렇게 현실에 작게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면은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행복을 작은 행복에 만족하세요. 너무 이렇게 크게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키를 땄는데도 아마 작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니 저 말을 왜 써? 안 해도 잡는 건데 라면서 자기 자신을 또 괴롭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에 기뻐하세요. 오케이. 야 이가 2선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가 제일 센데? 아, 아파라. 네. 그레이브즈 궁오면 잡겠다. 그레이브즈 갱오면 잡을 수 있어. 이거를 이 저거를 뭘 하는 게 좋지? 궁극사를 2로 하는 게 좋나? 아 이제 W선만 별로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어떤 선마가 좋아? Q선마가 좋나? 3레벨까지만 그럼 W 찍고 다른 거 할까? 무슨 선마가 좋아요? 당신 참 교묘해. Q선마나 2선마가 좋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Q선마 할게. 오 야 이거 얘 날렸다 이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뭐야 아 이상한데? 아 랭가가 이상했어 먼저. 그러니까 이상하게 화답하는 수밖에 없지. 잘한 거지. 오케이. 아 랭가가 이것도 전에 내가 한 거랑 똑같지. 어 바지 입고 팬티 입었나봐. 분명히 이를 던지고 전멸 쓴 게 틀림없다. 바보 같은 녀석. 어 전멸 쓰고 이를 던졌어야지. 방금 쫄풀 아닌가? 쫄풀이라뇨. 방금 전멸은. 민망한 랭가를 위로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 먹고. 해물 오빠, 구달님이랑 듀오예요? 구달님, 내일도 시간 있어요? 구달님, 내일 시간 있으시면 내일 해요. 오케이, 여기서 거리를 짜고 표현도 맞춰주고 좋았다. 시간 지금 정해요 구달님. 제가 메일 보내려다가 구달님 어제 방송 오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 정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또 알게 되잖아요 언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메일 안 보냈어요. 여기서 잡아주고 2로 한 번 더. 좋아 마무리 지어. 좋아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르블랑의 밀당 방법. 좋아 정확히 밀 때 밀고 당길 때 당기고 정확히 적이 밀려고 할 때 나는 땅 아니지 적이 밀려고 나도 밀면서 바로 거리 조절. 좋았다 거리 조절 좋았어. 아이템 뭐 사지?
아, 모렐로부터 살게. 모렐로. 모렐로 하나 정도는 르블랑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미드라이더랑 티가 나니까. 충전형 물약도 하나 사고. 좋았어. 가자. 궁 쓰지 말지. 궁은 걷다 보면 찹니다. 아, 궁은 걷다 보면 차요. 내일 오후 11시 반 어떠세요, 해물님? 어, 좋아요. 그럼 구달님이나 내일 11시 반에, 오후 11시 반에 듀오하는, 듀오해요. 아, 오라고, 오라고. 오케이,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얼마나 해요? 골드 갈 때까지 해요? 그러면은 한 두 달 프로젝트 될 수도 있는데. 아, 그거는 또 서로에게 너무나 고된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 또 내추럴하고 아주 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내일 또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듀오 해봅시다. 남남 듀오는 사실 제가 좀 이런 말 죄송하지만 구달님이 극혐이에요. 극혐인데 구달님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 구달님이라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구달님 내가 그 방송에 생방송은 못 들어갔지만 구달님 방송하시는 거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근데 구달님이 성격이 차분하시더라고. 차분한 분하고 제가 잘 맞아요. 저는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막 오바해서 이렇게 하면은 구달님이 또 차분하게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아.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짜야. 구달님이 스팀 게임 말고 하이즈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즈 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저 롤 레오나 막 레오나밖에 안 하시더라고 롤은. 그거 하시는 거 봤어요. 하이즈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뭘 안 해요? 오늘도 와서 바로 인사했는데 하이! 그 말한 거예요. 게임인 줄 아셨구나. 아, 시청자분들이랑 인사 잘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지가 S가 붙은 이유는 시청자가 한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시는 인사성이 발달하는 것을 영어로 하이즈라고 하거든요. 아! 아! 야, 도망가. 야, 되겠는데? 이거 되겠는데 이거? 그렇지! 어 도망가라! 어 그렇지! 야 그렇지! 이득 봤어! 오케이! 오케이 전멸 뺐어! 좋아 좋아!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득 봤다! 좋아 좋고 좋고 좋아 좋아! 여기! 그럼 돌아가! 좋았어. 크게 손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르블랑이 좋은 거야. 나만 이득 볼 수 있잖아. 아 75개 나는 59개. 좋았어. 어머니 위로받구나. 오구오구오구. 좋았어. 자 위로받고 CS로 위로받고 위로받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룰루 키를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노만한데, 노만한데. 아, 노만한데 왜 부담스럽지? 큰일 났네. 아, 미니언 때문에 그랬구나. 미니언 때문에. 미니언 때문에 부담을 느꼈구나, 내가. 어! 그런 걸로 날 못 맞춰요, 노란 머리 친구. 좋아. 진짜 랭가라. 레오나 왔고. 오케이 좋아. 야 이거 룰루가 나를 노리고 있었네. 조심해야겠어. 룰루가 그 상황에서도 나 따고 죽으려고 나를 노리고 있었구만. 나야? 랭가 나 아닐텐데. 랭가가 개피인데 나를 노릴 리가 없는데. 나는 개피일 때 가장 강해지니까. 오케이 집에 가. 집에 가서 아템 좀 사자. 모렐로 나오지? 오케이 모렐로 굿. 좋았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모렐로 좋아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좌우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은 내일 모렐로. 좋아. 속도의 장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방언형 개조. 방언형으로 개조합시다. 가자 가자. 해물령 게임 소리 너무 시끄러워.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알았어. 너의 부탁이라면 내가 충분히 줄일 수 있지. 넌 나의 좋은 동생이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해물님, 전회 해물님 방송만 끊길까요? 원래 인생사가 매우 얄궂어서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그렇게 끊기거나 뭔가 보는데 시청하는데 조금 저하되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제 방송을 제일 좋아하셔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좋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태희 누나 팬이었는데 태희 누나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더군요. 저한테도 그 일은 님께서 제 방송이 끊기는 것처럼 큰일이었지만 저는 인정했어요. 좋아. 저도 물론 멋진 남자지만 지훈이 형도 멋진 남자니까. 근데 솔직히 지훈이 형은 나는 마인드가 별로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소신, 본인이 그렇게 울부짖던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지훈이 형은. 저는 그 점에서는 지훈이 형을 낮게 평가해요. 분명히 지훈이 형은 가수 생활할 때 분명히 태양을 피하고 하면서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을 저한테 약속해놓고선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간다. 나 갈게. 안 되나? 가고 있어. 뭐 하룻강 하지? 무서운 줄. 너도 임마 하룻강 하지?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감히. 너희들 태어난 날은 다르겠지만 죽는 날은 내가 동기화 시켜줬다. 좋아, 둥 하나 올려주고요. 좋아 좋아. 한 라인 더 밀자. 어차피 얘네들 두 명 나오려면 좀 걸리니까 한 라인 더 밀어도 되겠다. 좋아. 노슬 10인데 어디지? 탑인가? 아니 바텀인가? 취소했네. 아이 뭐야. 오케이 좋아. 근데 피가 다 찼네. 아 레드 버프 때문에 피 체력이 10대처럼 마치 10대의 나처럼 왕성해졌구나. 자 랭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랭가가 이쪽으로 갔네요. 참 교묘한데. 자 일로 가는 척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을게요. 왜냐면 랭가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룰루도 내가 바텀 가는 줄 알고 지나갈 거예요. 일로 지금 망설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있죠 지금 룰루는. 결국 다 속임수지. 아님 말고 난 쿨하니까. 개굿! 셋 다 개피! 좋아. 어떻게 잡지?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 아 셋 다 잡으려고 하지마. 하나만 잡으려 그래. 하나씩 푸는 거야 매듭을. 랭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가자. 랭가 올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자고. 왜냐? 인벤토리에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이거를 써야 저 세 명을 다 잡을 만한 그런 딜이 나올 것 같아. 아이고 프롬 엔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토큰 팬클럽가입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집 가는 판단 보고. 아니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하더니 킬에 눈이 멀어 예전에 무리하던 해물과는 다르군. 그렇다면 나도 좋은 판단 한번 해볼까 하시며 토큰 팬클럽 가입이라는 세기의 판단을, 세상에 아프리카 역사상 기록될 만한 놀라운 판단을. 감사합니다 프로맨님.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고고고.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았어. 연쇄 폭발 좋다. 타바 겐겔리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레드 왜 안 사라지나요? 뭐야 개버그다. 아싸. 근데 이거 그냥 밑에 하체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뽀대용으로 속된 말로 뽀대용으로 있는 거 아니야? 님들 제 발바닥 쪽에 뭐 보임?
레드 보이냐고 물어보면 파괴칠 수 있다. 내가 먹을게. 오케이. 누가 먹었어? 보임? 보임? 레드 보임? 레드 보임? 르블랑이 왜 먹어 그걸? 레이디 퍼스트. 최강 시골지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2개. 아 좋아 좋아 좋아. 갱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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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 아 근데 르블랑도 좋아요. 그레이브즈보다 라이너가 먹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그레이브즈가 마지막 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라이너가 먹는 게 좋아서 제가 그레이브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먹은 거예요. 갱플랭크가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레이브즈랑 나랑의 싸움이었으니까 개 중에는 내가 훨씬 이득이다 해서 제가 먹은 거예요. 이건 라이너가 먹어야 돼. 이 버프는요 노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 이겨먹으려고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로를 인정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보세요. 그부가 먹어야지 체력도 채워주는. 이거는 라이너들이 먹는 거라니까요. 이건 라이너들이 먹어야 좋다니까. 그부 좋아? 아 그부가 먹으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사실을 저는 이제 알았네요. 아 그부가 먹어도 좋구나. 내가 그 점을 몰라가지고 양보를 안 한 거였구나. 나는 데이터적으로 보자면 내가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랬구나. 알았어. 그럼 다음에는 그부한테 줘야겠다. 어? 다음 협곡의 정령은 제가 그부한테 줄게요. 제가 그 점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좋아. 다음이 없잖아요.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실버는 돌고 도는 건데. 그럼 내가 벌칙으로 내가 솔블로 할게. 나 미안하니까 터프가이한테 미안하니까 벌칙으로 솔블로 해야겠다. 아 되는 거 맞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달달기 조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놈의 레드는 아직도 있네. 레드가 아직도 있어. 레드가 적용은 안 되는데 그래픽 버그로 레드가 아직도 있네. 이런 거는 저 천이의 거짓말처럼 긍정 버그야. 긍정 버그. 긍정 버그 너무 좋아. 막 기운이 팍팍 샘솟는 것 같아. 가자. 좋아. 바텀 한번 휩쓸어 볼까? 랭가라도 따면 이거 손해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11레벨. 레벨이 11이라 내가 좀 딜 소설의 신발도 나왔고 신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노틸러스가 있었네. 아 이런 세상에 까비까비. 아 노틸이 있었네요. 저 사실은 제가 지금 해야 안 사실입니다. 아 괜찮아요.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당황하면 지는 거야. 당황하지마. 다음에 잡으면 되는 거야. 겸손해지자. 내가 너무 랭가를 보고 귀여운 고양이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랭가가 귀여운 고양이였다면 나한테 생채기나 못 냈을 것이고 난 풀피였을 것이고 노틸러스가 나를 곡괭이로 찍고 일을 해서 난 안 죽었겠지. 내가 죽은 것은 랭가를 고양이로 생각했던 나의 교만이었다. 예전의 나를 반성합니다. 가자. 해물님 실버 1이에요. 네 오늘 잘하면 골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집중해가지고 승리로 가지고 올게요. 이번 판 승리 가지고 오고 다음 판 뭐 연승 한 3-3번만 더 하면은 그러면 골드도 가능성이 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교만이 교자 만두인가요? 아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그냥 오늘만큼은 드세요. 다이어트도 막 그 정도로 너무 무리하면은 건강에 안 좋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재밌게 보세요. 또 행복이라는 게 근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어딘가요? 오케이. 와 근데 W 데미가 진짜 하향을 많이 먹었네. 와딩 여기다 하향 넣어놓고. 와 노틸러스가 진짜 좋긴 좋다. 노틸러스 이번에 로챔스에서도 거의 뭐 픽률이 탑에 나왔다면 노틸러스더라고. 밴도 되고.
침착하라고 소원했어. 오케이. 좋아 좋아. 갱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바텀이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갱으로 한 번만 풀어주면은 이즈리얼의 성장세를 완벽히 무마시킬 수가 있겠죠. 자, 저거 보여줍니다. 자, 공포에 떨게 합니다. 오케이. 바로 W를 빠져주고 전멸 쓰면 난 W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쉽게 랭가의 전멸을 뽑아줍니다. 아, 체력 같은 경우에는 충전력 물량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딜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여야 돼. 아이고, 독거노인 아재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아, 로밍만 왔다 하면 별풍선을 주시네. 왠지 아세요? 허탕치니까. 쓸쓸히 돌아가는 내 뒷모습 보기 좀 그래서 응원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 다 압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독거노인씨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형 궁궁 좀 보여주세요. 내가 쓰는 궁궁은 좀 쓴 다음에 안 맞아가지고 채팅으로 애궁 쓰는 거 이게 궁궁인데 우리 방에서는. 오케이. 세 개 먹고 집에 갔다 오자. 이거 데캡 나 데캡 1500원 아닌가? 1700원. 한 나이만 더 먹자. 한 나이만 더 먹으면 되겠다. 아이고, 데이타님과 나도킥부조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야, 나도킥부조님 농담하시는 거 봐. 진짜 센스 좋으시다.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세상에 데이타님 그리고 나도킥부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쟁 감사합니다. 잠실 심리학자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데 랭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좋아. 날뛰고 있습니다. 델타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길게 불러드리고 싶은 DJ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세 글자로 늘려 버렸습니다. 오케이. 근데 르블랑한테 전력을 왜 준 거임? 효율 빵인데. 아, 그 점은 유튜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 궁금증을 풀었다는 것만으로 그 점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날 믿어요. 야, 근데 초반에 그 2킬 하고 아무것도 지금 효과가 안 나네. 야, 이거 진짜 BBQ와 BBQ와 SKT의 경기 같다. 그쵸? 거기서도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설계하면서. 왜 고수의 경기 때는 초중반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거든. 왜냐, 무리를 안 하고 딱 조절을 잘하니까. 이럴 때는 중후반에 나눠지는 거야. 중후반에.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이 녀석. 감히 나의 밀당을 물러보다니. 이 녀석. 내가 미드 경력 13년차, 연애 경력 30년차 해물파전이야. 밀당 기가 막히지.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줍니다. 공허의 지팡이가 적당하겠군요. 좋아.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가다. 야, 햇바론을 그냥 먹어 이거? 오! 오케이. 카르마큐 살짝 피해주고요. 자, 먹어주고요. 좋아 좋아. 야, 레오나 희생 좋았다. 아군이 당했어. 레오나의 값진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레오나를 위로해줍니다. 사실은 안 가도 됐어요.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쿨감이 30%,
나머지 10%는 존야로 채우면 되니까 40%가 블루를 먹었을 때는 완료가 된 거네요. 아 좋아 좋아. 바로 이 느낌에 이 촉감에 르블랑 하는 거 아니야? 좋아. 형님 아끼다 똥됩니다. 포션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믿어요. 갑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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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하냐? 여러분들 채팅 참여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해머리의 또 방송 능력을 모르시네. 여러분 또 이번 기회로 채팅 참여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 이런 식으로 적의 눈으로 어지럽힙니다. 자 이거 W 랭가 점프 뛰면 피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좋아. 자 어시를 못 먹은 거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등가 교환입니다. 좋아 자 걸어주고 드디어 하는 게 생겼고요. 마무리해주고요. 자 Q 2타 오케이. 적절하게 레오나가 보호막을 써줬네. 좋았어. 감사 써줍니다. 이런 디테일하는 걸 딱 봐야지 레오나가 다음에 또 걸어준다고. 쟤는 감사할 줄 아는군. 내가 뭘 해주는지 아는구나 하고 또 써준다고. 오케이 전멸 뽑아내고요. 좋습니다. 이거 제 피지컬로 솔직히 잡을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팀원들이 걱정하니까. 팀원들 걱정하면은 1킬 한다고 해서 무리하는 유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할게요. 근데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믿지? 믿잖아. 여러분 저 믿잖아요. 그죠? 저 믿잖아요. 아! 준머쿠님께서 나는 너를 100% 믿는다며 별풍선 100개 선물. 이런 세상에 이렇게 또 믿음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눈앞에 전광판에 눈앞에 크게 띄워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준 먹후님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제가 준씨 중에는 준 시스템 제일 좋았는데 오늘만큼은 준먹후님 오늘만큼은 나에게 최고의 준씨는 준먹후님이야. 좋아. 자 이쪽으로 피합니다. 오케이 이라도 하나 걸어주시고. 오 아파 물약 두개 먹었고 여기다 랭가가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파가지고. 진우방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용이지? 바람드래곤인가? 바다의 드래곤. 바다의 드래곤은 체력 리젠과 마나 리젠을 맡고 있는거죠? 오 위험할 뻔했어. 날 믿어요. 죽음알지 그래 바다의 드래곤이니까 죽음알지. 근데 제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이유는 바로 공허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인가?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 범죄들님 한 개 선물 감사하고요. 이제 본방에 모바일 중계방에 2600분 계신 여러분들 마무리 됐고. 자 랭가 뛰어오르면 더블에 돌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좋아 랭가가 이거 무기력하구만. 범죄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드 없어요. 저 이거 버그 신고하지 마세요. 저 레드 이거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자 랭가부터 점화 걸어주고 마무리. 좋아. 자 지금 여기다가 빠져주시고 여기서 이 걸어주면서 내가 몸빵 좀 해주다가 좋았어. 마무리 좀 빠져주고 여기서 놀라도 이 걸고. 좋아. 자 피 한번 맡아놓고 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좋았어 좋았습니다. 좋아 해물님 버그 쓰세요? 아 이제 피지컬이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사람들도 PC방에서 절 처음 보면은 야 저 사람 봐 버그 쓰나봐 저 사람 봐 플레이 좀 봐 버그야 버그가 아니라 말이 안 돼 하다가 세 판 네 판 보고 아 나와는 다른 생명체구나 저 사람은 재능충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나죠. 마무리 짓습니다. 좋아. 업체기 밀어주고요. 업체기까지만 뭐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뭐 가져올 거 없나?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도록 하죠. 2,000원 남아, 2,000원 있으니까 아 존냐가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 지금 기분이라면 존냐 안 가도 딱히 될 것 같긴 한데 점프해라. 이 걸어주고 다시 한번 이 걸어주고 프로 마무리. 좋아. 자 집으로 가죠. 랭가가 저러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이에요. 급하기 때문에 패배를 직감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패배를 다시 반전시켜보려고 하지만 반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벌어졌죠. 르블랑이 기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 BJ를 응원하길 다행이야. 이 BJ는 실버의 페이커가 분명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SKT에서 또 롤챔스에서 페이커 보고 그리고 페이커 본 여운 가시지 않고 아 조금만 더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거 굉장히 큰 만족감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총검 가세요. 너 총검 좋아하는구나. 지금 딱히 총검을 가지 않아도 총검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 군대를 갈 때 군악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야. 군악대로 가라 친구야. 왜? 탑 밀라고? 알았어. 오케이. 설마 내가 거짓말을 했어? 오케이. 다음은 어디?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바론 먹네? 이런 세상에 바론 먹어도 돼! 그냥 죽여! 암라임서 녹여 암라임서. 와 이런 세상에! 와 뭐야 이거! 야 아무도 못 잡았어! 와 대패다 대패야! 와 대패다! 이런 세상에 대패다. 대패야 대패. 집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2차적인 손해는 없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이야. 르블랑이 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깝깝. 뭐 불플랭크 너 지금 뭐하는거야. 뒤에서 줄이나 까먹는 녀석이. 팔자 좋은 녀석이. 384 304 잘하고 있군. 좋았어. 네가 자랑스럽단 말을 하고 싶었어. 좋았어. 체력 무리가 다 사자. 체력은 국력이니까. 아니야. 돈 좀 되니까 제어와드 하나 사자. 르블랑 챔프 이해도가 낮으시네요. 네. 아 36분간 그걸 들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정말 개고수답게 연기 잘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 한타로 인해 완벽히 난전에서 고수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 난전에 나는 약하거든. 난전에 약해. 탑 밀게. 장로 43초라 한번 밀고 장로 합류한다. 바로 날카로운 맨미딩을 뽐내주고요. 자 한타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장로 드래곤을 먹기 전에 여기서 한타를 걸라고 하나봐. 승부수를 띄우나봐. 근데 한 명은 죽었지만 우리도 한 명 잡아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펼쳐진 한타에서 내가 뭔가 터득한 공격을 세워준다면 몇 명 죽었어? 나만 남았어? 와 큰일났다. 내가 밀당한다. 오케이 시간 엄청 끌고 있다 지금. 좋아 막았다. 장로 막았다. 장로 막았다. 좋아 저 급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하라고 해줍니다. 좋아. 룰루 마무리되나? Q 한 번만 피하면 마무리됐는데 이거? 미니언 사이에 숨나? 오케이 Q 한번 피했고 바로스 오고 있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바루스가 마무리 되나? 바루스가 마무리 좋아! 적을 처치. 아!
이즈도 같이 왔구나. 아 일단 좋았다. 와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저기 지원군이 왔구만. 바로스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바로스 죽으면 안되는데, 바로스 다운. 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적팀 누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노틸러스가 탱킹 잘해주고 있고, 원딜 잘해주고 있네. 948 원딜 잘해주고 있고, 근데 우리 원딜도 만만찮게 잘해주고 있는데 누구 차이야 이거? 나는 아닌데? 나는 난가? KDA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인가? 난가? 나예요? 납니까? 저예요 저? 아 둔붕씨! 둔붕씨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디서 개가 짓내야지며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옳지 않은 개소리라며. 나였구나. 나의 부족함이었다. 나였구나. 감사합니다 둥봉님. 별봉선 백고개를 감사합니다. 나였구나. 이런 세상에. 가자. 일단 내가 뭔가 하나 잡아줘야 돼. 암살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뭔가 해주자. 근데 이거는 내가 파고들지 못해. 와 영약을 지금에서 먹네. 내 정신 좀 봐. 잡았다 좋아. 빨리 빨라져라. 이즈만 마무리하면. 이제 마무리 꼭 안 해도 돼. 오케이. 아 장로들이랑 갈라나? 장로 어떻게 할까? 차라리 뒤로 돌아가서 노리라고? 너무 어려운 미션인데 나 이게? 한번 해볼게. 괜찮아. 장로드래곤 아까 바론 먹혔을 때랑 똑같은 것뿐이야. 아까도 한타 비등비등했잖아. 바론 먹혔어도 5대0 죽은 것만 보면 그렇지만 적팀의 피가 다 개피였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못 잡은 것뿐이었잖아. 그치? 장로드래곤도 마찬가지야. 루덴의 메아리요? 네 알겠어. 루덴 갈게요. 이거 가행이다. 다 뽑아야 돼. 가인 뽑은 걸로 만족해야 되나? 두 목숨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 자, 일단 이걸로 만족합니다. 너무 큰 거 말하지 말고 천천히. 왜 그래? 억 왜? 다들 부자 되셨어요? 왜 다 억 소리나? 왜 그래? 좋아. 스킬샷이 왜 그러죠? 아, 그건 퇴각 신호예요. 아직 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퇴각 신호를 스킬로 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못 맞췄다 우리 빠져야 되는 거 알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내 일을 믿고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우리 팀에게 중요한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퇴각 신호를 2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엔젤령님 어서오세요. 뭐 먹은 거야 또? 적팀이 네셔 남자? 와 무슨 먹보들만 있나. 엄청나게 먹네. 아, 이즈를 잘라야 되는데 이즈를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 이즈를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인가 이거? 여기까지네요. 이즈 리얼이 포지션이 거의 뱅에 버금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커의 눈으로 계속해서 뱅의 허점을 노렸는데 허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적 카르마랑 적 팀 저 딜러 방어 저 뭐야 저 챔피언들이 이즈리얼을 너무 잘 지키더라고. 이즈리얼 너무 잘 지켜서 리발 입 털면 캐리하네. 좋았다. 얘 누군데? 네가 입 털었어? 아, 네가 입을 털면은 이제 남들이 캐리를 해준다고 해서 민망하다. 민망하다는 의미. 남자들은 민망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욕이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 친구가 욕을 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즈가 다 했네. 어, 맞는 말이야. 이 친구 명적 주려고 했는데 명적을 이제 깎아먹었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의 르블랑이었습니다. 더욱더 정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안 해요. 수고하셨습니다.